야, 전자녀 왜 안 나오는 거야? 오늘 저기 아까 1000개 사주셨어요? 누가? 파워레코드 형님이요. 어, 형님. 형님 이제 별풍선 그만 쏘셔도 된다니까. 왜 자꾸 그 별풍선 쏘십니까?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안 쏘고 있을 때 쏘시면 안 돼요, 형님. 잠깐만 여러분들. 소리 나오게 해드릴게요. 아까 나왔어. 아, 잠깐만 있어봐. 됐어. 빵키 뭐지?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 뵙겠는데 짜쳤다고? 아, 뭐야.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여기서 별풍선 제일 많이 쏜 사람인데. 예, 그만 쏘세요, 형님은. 저기 안 쏘고 안 쏘고 재미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싹 다 받아낼 거야. 오늘 월급 들어왔다, 코트 형. 아이고, 너튜브 어서 온나. 오늘 월급 받아, 월급 들어왔어? 아, 고맙네. 야, 이 말을 대기 전에 그래도 좀 쏴줘서 고맙다, 얘들아. 일주일 시청료 나바합니다. 월 220 아일라 조상이오미다 예. 세자이나르고에 세자이나 유월 220 아일라. 그래, 코파기. 그래, 코파기 고맙다, 코파기. 물 어디니, 물? 왔다. 왔다, 왔다. 멀리 있네요. 왔다. 아씨, 아이, 정말. 아, 또 정전기 튀었어, 아, 짜증나, 진짜. 들었어, 정전기 튈 때 팍, 팍, 소리 나는 거? 뭐 옷을 입으니까 바로 정전기 올라. 감기 걸리면 안 돼. 아, 뭐야, 머리 여기 왜 이래? 급하게 준비하더라. 이거 색깔은 왜 이래? 됐다. 머리 무슨 컷이냐고요? 레옹의 게리 올드만 컷이요. 예. 노티브가 또 200개. 그동안 저 별풍선을 못 쏘니까 채팅을 안 하고 있던 건지 요즘 안 보이던 것 같던데. 노티브 좀 닉변하셔가지고. 아, 닉변했구나. 원래 그 찡찡구 사람이에요. 아하, 땡큐. 땡큐. 아, 안경 좀 닦자, 안경 좀. 나 오늘 병원 갔거든,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빼지 말래. 뼈가 돌아갔대. 이거 뼈 또 돌아가면은 수술해야 된대. 살 째가지고 힘줄 빗겨갖고 거기다가 철심 받고 큰일 생길 수도 있대. 이거 빼지 말래, 나한테. 오늘 저기 가가지고 저 엑스레이 찍고 왔거든. 수술하면 안 돼. 그냥 이대로 그냥 저기 하고 있으래. 갈비뼈는 이제 진통제 안 먹고 버틸 수 있어. 갈비뼈 많이 붙은 듯. 형 힐든. 달빛이 어서 와. 달빛이 어서 오고. 아, 이게 안경에 이 자욱이 안 지워지면은 아세톤을 갖다가 요거 갖다가 요걸 한번 싹 문질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깨끗해져. 일회용 알콜솜. 아세톤은 아니고 알코올인 듯. 아, 오늘 그 인천 연안부도 가가지고 인천 종합어시장. 인천 사는 사람들은 소래포구 안 가고 인천 종합어시장 가거든.
송도 사는 사람들은 저 소리포구 가고 소리포구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오늘 쭈꾸미랑 새조개랑 4월 제철 해산물이 쭈꾸미, 새조개 그리고 이제 꽃게 이렇게 있는데 꽃게는 다음 달에 먹어도 될 것 같아. 4월 중순에. 그래서 이번에는 쭈꾸미랑 새조개만 먹고 왔거든? 샤브샤브로. 그 내가 말했잖아. 대가리 그 밥알. 랄프 네 핸드폰으로 찍은 거 왜 안 올렸니? 제가 수정해놓을게. 앵커를. 와 대박 대박.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 근데 가격이 좀 있어. 쭈꾸미가 1kg에 35,000원. 1kg 35,000원 사고 새조개 2kg 샀어. 새조개 1kg에 30,000원. 원래 18,000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새조개가 올해는 진짜 서해안에서 엄청 씨알이 큰 것들이 잡혀가고 지금 대박났대. 그래가지고 새조개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 서해안에서 걔네들이 되게 수확이 좋아. 풍년이야 풍년. 새조개 풍년. 그래가지고 가격을 30,000원을 받아. 근데 그만큼 수율도 올라가고 나쁘지 괜찮아. 마세요. 아프면 나도 아파요. 아프면 안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대성해요. 그래 곱하기 고맙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새조개를 2kg 사갖고 먹었는데 그거 싹 다 손질해가지고 통에다 담아줬어. 300g 이상 나와. 1kg에 300g 이상 나와. 원래 조개 같은 경우는 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여러분들. 근데 새조개가 그 껍질도 두껍고 무거워. 이만해 새조개가. 근데 이제 그거 저 손질해가지고 보니까는 한 300g 정도? 그래서 600g 정도 되는 거지. 손질 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토탈 얼마를 쓰고 왔냐? 얼마를 쓰고 왔냐? 제철 해산물 먹어야 돼, 여러분들. 무조건 먹어야 돼. 나 머리 이쁘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말 조금 더 옆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2대8이 돼버렸어. 새조개가 30,000원. 30,000원. 30,000원 곱하기 더하기 쭈꾸미 35,000원 하고 더하기 쭈꾸미 35,000원 거기에 샤브샤브 상차림비 더하기 샤브샤브 상차림비 25,000원 1인 상차림 1인당 4,000원이니까 8,000원 1인당 상차림비 4,000원 그래서 2명에서 8,000원 랄프랑 갔으니까 거기다 사이다 2개 4,000원 거기다 주차비 2,500원 거기다가 주차비 2,500원? 예. 와 17만원 딱 쓰고 왔다. 내가 오늘 딱 가기 전에 오늘 17만원 정도 쓰고 오겠다 했는데 글 들어가셔도 돼요. 17만 500원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아 진짜 사이다 4만원 했다고요? 4,000원 하셨어야지. 아 그래? 그럼 13만 4,500원 썼네. 사이다를 모르고 4만원 넣어버렸구나. Sorry.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암꽃게가 25,000원.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가격 이러냐면 저 냉동 암꽃게야. 살아있는 거 말고 냉동 암꽃게. 얘네들은 4월달, 4월 뭐 초중순에 가면은 기가 막힐 거야. 요거 한번 또 먹으러 가야지. 암꽃게 알 그냥 튼실하게 벗겨 있어가지고 배떼지에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어. 알 완전히 그 왕창 벗겨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그냥 몸에 알이 절반이야. 살 절반, 알 절반. 나 알 되게 좋아하거든. 꽃게 알. 개맛있지.
알이 붙어 있는 모습이 암꽃게 알 꽉 찬 알 꽉 찬 알. 어, 주황색이야, 주황색. 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요런 느낌. 요거 이제 삶아갖고 먹으면은, 뭐, 저기, 막, 게장으로 먹어도 되고, 어, 삶아서 먹으면 대박이지.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지. 녹장 들어가 있고. 녹장은 이제, 게 내장인데, 약간 노란색이랑, 이제, 초록색이랑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요거 뽀라 먹으면 정말 세상 녹진해. 죽어 죽어 이거 먹으면. 어, 정말.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예. 녹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제 가면은 기가 막힐 거야. 알배기 꽃게. 어. 요거 이제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쭈꾸미, 쭈꾸미 35,000원. 비쌀 땐 얘네 4만원까지도 가. 어. 그리고 이제 새조개. 새조개. 쭈꾸미는 자들 잘 알 거고, 새조개는 조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새조개 같은 경우는 조개가 약간 그 새 부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새조개라 그래. 다 까가지고 나오고, 요걸 이제 샤브샤브로도 먹고, 회로도 먹어. 어, 새조개. CR이 좋아. 좋더라고, 보니까. 원래 18,000원 정도인데 이번에 3만원 정도로 가격이 확 뛴 이유는 수율이 30% 이상 나오니까. 1kg에 30%면 300g 정도지. 그 이상 나와.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끓여 먹어도 좋고, 저 샤브샤브로 먹어도 좋고, 회로 먹어도 좋고, 어, 칼국수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좋고. 그래서 새조개 2kg, 그리고 쭈꾸미 1kg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쭈꾸미가 이게 낙지여, 쭈꾸미여. 엄청 크죠? 무지하게 크지? 어. 무지하게 크지? 이렇게 통에 딱 담아줘. 연안부두 가면은. 움짤로. 이렇게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건새우, 또 제철 그 저 야채 미나리랑 뭐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채소랑 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다시마 넣고 이제 이 채소 끓여낼 때 여기다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와, 어. 역대급 수율이긴 하더라. 살짝 불닭 뒤집어. 아, 좋아. 어, 원래 새카맣잖아 얘가. 근데 저 국물 살짝 부으면 색깔 싹 달라져. 아, 살짝. 어,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살짝 드시고. 아, 지금 꺼내. 여기 이제 뭐가 잘라야 돼. 와, 지린다. 저게 진짜 쭈꾸미 같지가 않아. 너무 크더라. 말도 안 돼, 크더라. 자, 요거를. 야, 이거 있잖아. 와, 진짜 크다. 여기까지. 낙지가. 야, 가위를. 일자로 해주고. 괜찮네. 자, 왼쪽으로 향기가 먹어, 안 먹을. 그리고 제철 주꾸미 무조건 샤브샤브로 먹어야 돼. 얘네들로 볶음하는 건 진짜 바보짓이야. 질겨지고 오히려 맛도 없어. 너무 두꺼워가지고 샤브샤브 안 되겠지. 뭘 하신 거죠 방금? 샤브샤브 멍청아. 지금부터 다 됐다. 자, 한번 드셔보시죠.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뭐야, 커? 입이 작으시잖아요.
맛있더라. 이게 이제 세조개? 요거 이제 세조개야, 세조개. 세게 딱 내리쳤을 때 쪼그라든다. 쪼그라든다, 쪼그라든다. 요 세조개를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선도를 보려면 땅바닥에 한번 훅 내리쳐야 돼. 보여줄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앞에 물티슈를 한번 쓱 닦어. 쓱 닦아서 세조개 까놓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내리쳐. 그럼 얘가 얘들이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 나 살아있는 걸 좀 싱싱한 걸 증명하려고. 저런 애들은 이제 회로 먹어도 되고. 맛있어, 맛있어. 오, 잊어버렸네. 큰일 났다. 쭈꾸미. 아, 쭈꾸미 세조개. 제일 컸던 쭈꾸미야. 아, 왜 이렇게 얘는 왜 이거 네이버 왜 이러냐? 얘는 계속 올라가네. 그거 ESC 묶으시나요, 혹시? 어. 그 우측 하단에 창 다시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꺼 보시겠어요? 보고 나서. 문어급이야, 문어급. 겁내 크지. 세조개. 세조개도 진짜 컸어. 요거 이제 그 봄 제철 해산물 중에 저런 건 친구 없어도 먹을 수 있나요? 국문학과 교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게 이제 제철 해산물 중에 쭈꾸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대가리 알, 밥알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야, 왜 이거부터 올라갔니? 이거 전차면 풀어도 이런다, 야. 아유. 네이버 버그. 아, 네이버가 참. 인코딩 중인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자. 새로 고침. 됐다. 요거부터인가 보다. 그지? 아, 요거 대가리. 저거 대가리. 저거 하이라이트였어, 봐봐. 처음에 국물 색깔이 좀 탁해졌지. 근데 이게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게 조개 같은 경우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허옇게 물 올라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 육수랑 저 쭈꾸미를 담가가지고 이제 놔두면은 그 안에서 이제 먹물이 터져갖고 물이 조금 탁해져.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둘이 이제 섞이는데, 와, 국물이 진짜 미쳤더라. 머리는 한참 나중에 먹는 거야. 오버쿡 해서 먹는 거야. 그래야 대가리 알이 다 녹다. 주공, 왜 목만 되거든. 오셨어. 봐봐. 엄청 탱탱해. 저 머리를 갖다가 밥 아니에요? 머리 밥이 들어있네. 코 좀 나가. 됐다. 밥알이야, 밥알.
알이 저렇게 크다니까. 쭈꾸미 대가리 저거 밥알 먹어본 사람들 알텐데 저거 되게 맛있거든. 저 진짜 맛있어. 식감이 진짜 아 식감이 진짜 맛있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하고 아, 말 안 돼 그냥. 쭈꾸미 대가리 이제 안에 있는 내장 흡사 그 암꽃게 내장 녹장 느낌 나. 진짜 맛있어 저거. 저거야, 저게 밥알이야, 밥알. 너무 맛있더라. 그 요거 드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수도권 사시는 분들 여기 서부 쪽에서 요쪽에서 먹을 수 있어. 요거 그러니까 집이랑 가까운 쪽을 찾아봐야 돼. 세 군데 정도 내가 알고 있거든. 요거 파는 곳을 요렇게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했거든. 강화도 요쪽에 그 대명항이라고 대명항. 요쪽에 대명항. 대명항 대명포구인가? 대명항 대명포구 맞는 말이에요. 대명항 대명포구. 처음 치면은 나와.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이 있거든. 그날 이제 배에서 잡아놓은 거를 갖다 팔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격이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명항 대명포구 가갖고 드시면 되고 또 이제 인천에서 먹으려면은 소래포구는 그냥 뺄게.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소래포구에서 팔긴 팔아. 인천에서는 어디서 먹으면 되냐? 여기 그 요쪽에 저기가 있어. 그 이름이 오늘 갔던 데 소래포구. 아 소래포구 말고 그 연안부두. 인천 종합 어시장. 요렇게. 그리고 좀 더 밑에 쪽에 계시는 분들은
까먹었다. 까먹었어. 여기 두 군데서 먹어 그냥. 어, 여기 두 군데서 먹어. 까먹었어. 맞아. 인천 사람들은 다 연안부두로 가. 근데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가가지고 멀뚱멀뚱 거리면서 저 뭐 얼마예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아주 좀 소신 있어 보이게끔 걸음걸이와 인천에서 뭔가를 살 때는 이게 진짜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 확실히 내가 뭘 사러 왔는지 어 그냥 뭐 그냥 이거저거 막 관심 있는 척하면서 두리번거리면 안 돼. 어 딱 알아 상인들은 뭐 사러 왔는지 단호하게 행동해야 돼. 어 쭈꾸미가 이제 인터넷으로 본 정보로는 뭐 35,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쭈꾸미 2kg 얼마예요? 35,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해. 다 가격 다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너무 샌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격을 좀 더 올리기도 하지. 38,000원. 이거 여기 뭐 커서 38,000원, 3,000원 정도 더 얹어서 판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제가 골라도 돼요? 그래도 돼. 어. 나 오늘 바빠갖고 그냥 저기 내가 직접 안 골랐는데 다 CR이 괜찮아갖고, 어. 제가 골라도 돼요? 그래. 그래서 1kg 고를 때, 얘 주시고, 얘 주시고, 얘 주시고 해가지고 큰 놈으로만 골라. 어. 그러면 돼. 그리고 이제 요즘은 민심이 안 좋아갖고, 물치기를 안 하더라. 바구니가 몇 그램인지 다 보여주고, 260g이라고 다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바구니에서 물 쫙 꺼내는 모습 보여주더라고. 어 보라고.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13만원 썼네. 13만원? 돈 안 아까워. 진짜로. 4월 한 10일 전까지만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4월 10일 전까지만 가셔서 드셔보시면 좋겠다. 이건 뭔 글인데 이렇게 댓글이 많아? SKT 요금제? 나 KT인데 월정액 49,000원 데이터는 12기가에서 15기가 어... 뭐야? 별론데? 커피 영하 50% 할인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건 괜찮은데 5G 다이렉트 플랜. 어, 난 무제한 안 쓰면 못 쓰겠던데. 알뜰 쓰는 사람들 많긴 많네. 어, 난 무제한 써. 알뜰 쓰면은 항상 그런 요금제로 다운그레이드 하면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가 꼭 생기더라고. 어, 난 좀 그래. 어디 가서 와이파이 물어보기도 귀찮고 와이파이 연결하기도 개귀찮고 아니 5G 무제한 말하는 거야 나는 LTE도 느려 죽겠는데 나 같은 얼리 어댑터가 LTE 쓰겠어? 5G 써야지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해 아니 나 바이크 타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진짜 엄청 필요해. 그거는 맞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전국에 어떤 데는 이제 진짜 잘 안 터지는 데 같은 데서 알뜰 요금제 썼다가 저 내비도 잘 안 잡히고 이래 버리면 짜증 겁내 나거든. 노래도 나오다 끊겨 버리고 그래 버리면. 5G 그거 사기 아니냐고? 아니 잘 돼. 나는 인터넷 느린 걸 못 참아.
어, 확실하게 다르던데? 5G랑 LTE랑은? 안 되는 도시, 안 되는 곳이 많긴 하지. 근데 내가 일단 있는 곳은,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은 다 되니까. 어. 거진다 LTE라고? 아, 진짜? 옆에 나 저거, 그, 저, 생강차 좀 주라. 목에 또 가래 걸린다. 목 아프다, 가래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내일 질풍가도 있어요. 성지합창단. 성지합창단 내일 질풍가도 할 겁니다. 예. 재밌겠죠? 그 질풍가도 성공하면은 이제, 저, 원피스. 우리의 꿈. 그거 할 거예요. 질풍가도 원피스 나루토 순서로 가냐고. 나루토 뭐 주제가 인기가 많나? 활주. 아, 버즈가 불렀던 거. 아, 야, 아메리카노 써 죽겠다. 아, 이렇게 쓰냐? 아이, 정말. 야, 이제 다 아샤츄로 해라. 아샤츄로. 아, 아샤츄가 아니면 못 먹겠다, 커피를. 아우, 써 죽겠다, 그냥. 3,000원? 어. 혀가 그 원두에 절여져 가지고 막 혀에서 쓴맛 나. 아, 너무 싫어. 아니, 연하게 살게요, 아니면. 연하게는 무료 옵션입니다. 코트리는 도파민에 절여졌지. 김현우님 고맙습니다. 오늘 미스테리 하나요? 아니면 종겜 하나요? 코순이님, 오늘은 별풍선 쏘시나요? 오늘은 팬가입 하시나요? 오늘은 별풍선 쏘시나요? 아니면은 저 오늘 저 에드벌룬 쏘시나요? 오늘은 뭐 선물해 주실라요? 주실라나요? 아, 조용하시네. 저러면 안 돼. 너무 받기만 해서 그래. 너무 받기만 하고 너무 이 그렇게 해서 그래. 매우 뜨겁습니다. 조금씩 골짜골짜 되세요. 아, 목에 그냥 저 가래가 걸리네. 아, 좋다. 생강차. 아, 목이 안 좋아. 어제 노래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 좋다. 벌써 토요일이네. 아, 그래도 좀 3월 달에 방송을 2주밖에 못 했더라고. 어, 너무 많이 쉬었어, 3월 달에. 근데 그래도 3월 막 마지막 주에 좀 스퍼트 올려 가지고 수목 금토일 이렇게 싹 잘 방송하면은 뭐 그래도 어, 한 20일 정도 방송한다고 봐야겠네. 예. 아, 이번 달 진짜 코로나랑 이거 다친 것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더 방송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아이 좋다. 그 뭐더라? 콘솔 게임 그 무슨 스텔라 블레이드인가? 그거 이제 출시된 날 아닌가? 한국 국산에서 만든 게임. 아 벌써 출시했어? 스텔라 블레이드 아무도 모르는구만. 아 출시했어 스텔라 블레이드. 플스 게임 약간 그 소울류 아닌가? 소울류 게임. 아 근데 캐릭터 여주인공이 너무 좀 성게 같아. 뾰족턱에다가 강남 성게 느낌 나는 그 전형적인 대형 게임 회사에서 내놓는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 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 뾰족턱 성게 그런 느낌이라. 아 데모 나왔다고? 네, 데모. 오케이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플스로 나왔니? 예. 어, PC로는 안 나와? 이따가 플스 한번 연결해야겠구만. 출시는 4월에 하는구만. 스텔라 블레이드 여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신작 액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에서 개발하는 액션 게임이자 플스5 기대작인데요. 지난 9일 플스 북미 스토어에서 데모 버전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데모 버전에서는 약 1시간 분량의 플레이가 가능했으며 스토리 초반부터 보스 챌린지 모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데모 버전이 유출되자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며 새로운 정보와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저들은 비주얼과 액션에 대해 호평하며 퀄리티 높은 그래픽과 화려한 이펙트에도 프레임 드랍이 없다시피 한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스텔라 블레이드는 4월 26일 플스5 독점으로 출시되는 것이네요. 신작 액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저번에 실수로 유출된 게 나왔다는 거 아닌가? 아 씨발 이거는 진짜 아 욕 나오네. 진짜 이거 차단 때려도 계속 나와. 아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 볼 때마다 막 혐오스럽고 섬뜩해서 막 못 봐주겠어. 아니 나 이거 진짜 차단 한 10번 했을걸? 계속 나와. 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이거 설마 캐릭터 그 디렉팅 저기가 있냐? 김도영인가 그분인가 그분이었나? 그 저 불소? 이거 받아. 등급 주시겠지. 김영태인가? 네. 어. 고마워. 세상에. 꼭 약간 불소 캐릭터 같다 그지? 네, 거기 원작자가 이 게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게 승리의 여신 니케나 데스티니 차일드
아 맞아? 예. 김영태님 맞아? 대표님일걸요? 아 진짜 아까 그러니까 맞냐고 이 그분이 이거 관여한 거 맞냐고. 운명인인지. 아 뭔가 느낌이 딱 그 색깔 나더라고 그. 맞네 대표이사 맞지. 아 역시 나 진짜 나 좀 아는 듯. 대표이사 맞아. 생긴거나 이렇게 딱 디자인 보니까 딱 김영태님 그 디자인이 딱 보이더라고. 신재은 씨 있죠. 아 신재은님. 예, 그분이 이제 모션 캡처랑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아 진짜? 예, 그 자료가 어딨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나오네 여기 썸네일에도. 지리긴 하는구만. 와. 아 나도 좀 해외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사람이 PC화 된 건지 스텔라블레이드 캐릭터 보고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었거든. 매력 없다고. 어. PC 안무도 좋긴 한데 너무 뾰족턱에다가 현실성 없는 그냥 저 강남 미인 그 딱 그 느낌 들어가지고 어 눈 크고 볼에 빵빵이 맞고 뾰족턱에다가 약간 그 느낌 전형적인 RPG 게임 그 나오는 커스터마이징 하면 나오는 그런 느낌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러티브 아닐까?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 캐릭터 서사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지금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 게이머 입장에서 어 맞아 맞아. 근데 몸매는 진짜 잘 뽑았다. 몸매는 몸매는 그 코다 그 코. The world of Stellar Blade. The story begins on post-apocalyptic Earth. Where a mysterious enemy called the Nativa has forced the human race to flee to an off-world colony. Players will take control of Eve, a member of the 7th Airborne Squad. Her mission is to save the planet by defeating the Elder Nativa. All we must do is complete the mission. While most of the 7th Airborne Squad is lost during their descent from the colony, Eve soon meets two new companions. 아니 여러분 나만 거부감 드냐? 아니 나 솔직히 좀 아니지 않아? 이제 아 캐릭터 너무 그 첫인상이 아 뭐 물론 당연히 게임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 생긴 게 진짜 너무 좀 중국 게임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While most of the 7th Airborne Squad is lost during their descent from the colony. 나는 이런 캐릭터가 한 번도 내가 그동안 게임했던 데이터로 보면은 나는 이런 캐릭터가 한 번도 입체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 입체적인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해 게임에서 여러분들. 어? 주인공의 그 캐릭터성에 얼마나 중요해. 진짜. Squad is lost during their descent from the colony. Eve soon meets two new companions.
Adam, born on Earth, is in pursuit of an energy source called Hypersight. Make sure to stay cautious. It's where the Alpha and AT bay is. So this must be 807. Lily, a member of the 5th Airborne Squad, provides engineering. 이런 건 좋다. 팝한 캐릭터 느낌 나네. 음. Lily Artemis II. Then I can be your engineering support. She puts her technical knowledge to use by upgrading each equipment. 오, 좋다. 표정이나 이런 괜찮네. Throughout the game. Here, done. Something does feel different. This is Zion, a city built underneath the wasteland by the last human survivors on Earth. A whole city underneath the wasteland. Eve is called Angel by the survivors and is an object of both awe and fear. I'm not selling anything to you. They'll seem a bit wary at first, but will gradually loosen up as Eve shows a commitment to rebuilding the city. Hello, Angel. How are you? I see we have guests. I can't believe the Angel is here. The survivors will sometimes ask Eve for help. Please save my younger sister! Wait right here. Their requests will often lead her to the wasteland and the great desert. This place has been overrun by Nativas and malfunctioning machines and robots. In a place like this, you'll occasionally find supply stations set up by previous airborne squads. At each camp, Eve can purchase various consumable items, acquire new. On the source. I will find it, and I will make it pay. Open it. It's windy. Taggokam 미쳤네. 페링하는 거 보니까 지리네. 아, 재밌겠다. Drone is different. This is no longer the drone you knew. So close. Mixer 보이네. 단 1 프레임. And I will make it pay. Open it. It's windy. 비주얼이 너무 좋네. 아, 요거 이따 하자, 여러분들. 집에 풀스도 있는데. 풀스 썩혀 놓지 말고 창문 좀 열어줘. 요거 이제 캐릭터 모델을 신재훈 씨가 했다 그러는데. 방 안에다가 다운 좀 받아 놓을게. 40분 걸린대요. 와, 미쳤다 몸매. 와, 이분 레전드긴 하다. 와,
다운을 받아놔, 랄프야. 예. 다운 받아놓고는 컨텐츠 끝나고 오늘 저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 재밌겠네. 최악의 황사가 온다고? 황사비? 그래, 오늘 보니까 진짜 안 좋긴 하더라. 금요일은 아예 외출하면 안 되겠다. 오늘이 금요일 아닌가? 오늘 이제 저 12시 지났으니까 토요일이잖아. 오늘 이랬다는 거 아니야. 와. 잠깐만. 나 안 보고 있었네? 아니, 나 안 보고 있었는데, 님들아. 왜 얘기도 안 해줬어? 최악의 항상 올려줘. 오늘이었잖아. 그 오늘이 금요일.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안 좋았구나. 나 몰랐음. 이제 좀 흐리네 했는데 이 정도였을 줄이야. 봄이라고 날씨 좋다고 외출했다가 폐병 걸리겠다. 인천은 그나마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덜한가 봐. 아, 이럴 때 보면 부산 진짜 개부럽다. 부산 경남 지방 부러워. 서울. 지금은 좋아. 지금은 창문 열어놓은 이유가 지금은 좋아. 인천이랑 서울은 지금 개이득이고 다른 데가 좀 많이 퍼졌네. 왜 뭔 일이야, 여러분들? 겁나 이상한데? 왜 이래? 아니, 낮에는 인천, 서울 졸라 고통받더니 저녁 되고 나니까, 새벽 시간 되고 나니까 인천, 서울 빼고 다 고통받네. 아, 내가 요즘 코인을 하다 보니까 코인 같냐고? 코인 또 보여줘? 아, 귀찮아, 로그인하기.
몰라, 나 이제 잘 보지도 않아. 하루에 한두 번만 보고 말 거야. 무뎌졌어? 아, 이 캐시 빼고 뭐 다 지금 저게 됐네. 앵커 괜히 들어갔다. 앵커 지금 벌써 마이너스 21만 얼마. 어. 얘네 근데 엊그저께까지 막 시야도 오르고 앵커도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뺄걸. 걸. 알트는 단타만 쳐야 된다고. 근데 또 구조대들이 올 거야. 그럼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되지. 크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